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코타로 오쇼의 체리 블라썸 타임이라는 벚꽃 필 무렵 그 노래를 같이 한번 기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트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첫 번째 마디를 해볼 건데요. 요만큼만 먼저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 자기 왼손에 D 코드 잡아주시고, 오른손은 4321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엄지를 2로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0이 됐죠? 2에서 0. 그렇기 때문에 1번 줄에 있는 2번 손가락을 떼주고요. 자, 여기서 떼어줬던 2번 손가락이 여기 2로 도착을 할 거예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왼손을 한번더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마디 연결해 보면, 네,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3을 이렇게 엄지가 옮겨져서 잡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얘를 1번 손가락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그다음 이어서 이렇게 손을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3을 이렇게 잡고요. 2를 이렇게 잡아서 네, 이렇게 연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4개씩 다시 끊어서 가보면, 이제 제가 연주하는 법으로 할게요. 3을 이렇게 누르고 엄지 6번 쳐준 다음에 밑에 두줄 쳐주고 다시 엄지가 4번을 도와줄 거예요. 그다음 여기 드릉 돼 있긴 한데 따랑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두 개를 동시에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는 엄지 만들어주고 3은 3번, 2는 1번으로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연주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건데, 여기서 잡았던 1번 손가락이 한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지 빠지고 세 번째 손가락도 잠시 빠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여기서부터 핵심이 엄지가 6번 도와주고 4번 줄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마디 갈때 3에서 3은 연결돼 있죠. 같은 라인이니까 눌러놓고 2를 한줄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 둘둘은 1, 2번도 좋지만 저는 발에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꼭 드르릉 이걸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인트로 한번 쳐볼게요. 다시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느리게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이어서 이제 벚꽃 필 무렵 A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 요만큼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앞에 인트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래서 발에를 만든 상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3, 4, 5로 손을 4개 맞춰놓고, 자, 그 다음에 지금 2, 3, 4, 5를 맞췄기 때문에 여긴 자연적으로 3번 손가락이 가고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을 또 맞춰서 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 저는 요 손가락이 조금 힘들어서 여기 3을 이렇게 가는 게 좋더라고요. 혹은 이렇게 가셔도 돼요. 사람마다 편한 손가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여기는 순간적으로 이 동네에서 7로 점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지가 6번, 그리고 1번 손가락이 3번 손가락을 3번 줄을 치신 다음에 엄지가 다시 4번 쳐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연주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미세하게 작은 소리만 들리게끔. 네, 작은 소리만 들리게끔 연주를 하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안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7-7을 발에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연주가 되실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보게 되면 3하고 7. 당연히 3이 1번 손가락, 7이 새끼손가락으로 해야겠죠? 엄지가 6에서 4로 도와줘서.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빨리 와서 7을 1번 손가락, 혹은 얘네를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3번. 2번, 3번, 1, 3, 1, 3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디 설명해야죠. 여기는 발에 2 잡아놓고, 이렇게 연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 3, 4호로 손 맞추고 발에 잡고 당연히 4는 이런 식으로 손 모양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줄 가볼게요. 네, 이제 여기인데요.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방금 이렇게 끝났죠. 자, 그럼 내 손이 2, 3, 4, 5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3은 당연히 2, 3, 4, 5니까 2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4개 한 거예요. 그다음에 얘를 1번 손가락 바꾸지 말고 3에서 2로 떨어질 거예요. 그다음에 엄지 아니 1번 손가락 위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셨죠? 여기 지금 연주한 겁니다.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천천히. 자, 그 다음에 지금 둘둘을 잡고 있는데 여기 또 둘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한 칸씩 내려가서 여기 두 개만 치면 제 생각에 요거는 빼주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4는 3번 써주고요. 자, 여기는 B마이너 모양 넣어줘도 발에로 해도 괜찮고 그냥 1, 2, 3 손가락 3개로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생략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마디 살펴보면 1번 1프렛 맞춰놓고 엄지는 6에서 4또 도와줘야 되네요. 네, 자, 여기까지는 하고 3은 3번 손가락으로, 2는 1번, 그리고 마지막 여기 2는 2번, 이런 식으로 여기를 맞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번더 살펴보면, 네, 한 번만 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순간적으로
내가 앞에 지금 상황이 손 상황이 어때요? 요거 요거 요거가 지금 요런 모양인데 요거랑 요거는 똑같네요. 그리고 2가 생겼고 3이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요 녀석만 착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A sus4 같은 코드로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가 요 모양, 여기는 엄지가 5번 그리고 4번.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두 손가락이 내려가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B 파트도 설명드릴게요. 네, 이제 벚꽃 필 무렵 B 파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디 보게 되면 D 코드고요. 이렇게 쳐도 되고 가로까지 넣어서 쳐주셔도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코드는 네, 1, 2, 3, D7 sus4라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1, 2, 3, 네. 이렇게 돌려서 네. 더잘 보이시죠? 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새끼손가락이 3을 눌러줬다가 3번 손가락도 되시면 괜찮은데 유연성이 쉽지가 않아서 1, 2, 새끼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은 얘도 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만 남는 거예요. 하고서 이제 다음 마디에 바레로 딱 넘어가 줍니다. 3하고 3 바레 만들고 4, 4는 2번, 3번으로 추가하셔서 이렇게 이 부분을 그 다음에 이 4, 4를 뺀 다음에 3, 3, 3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저는 이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파트는 한 번에 갈게요. D 코드 모양에서 3번 빼고 그 다음에 5를 3번, 4를 1번 그 다음에 0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이렇게 가셨다가 7 발에 10 새끼손가락 해서 한번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개 오게 되면 새끼손가락으로 5 눌러주시고 3은 1, 4, 4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얘네들도 드르릉을 사실 다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앞부분이 끝난 다음에 요 4하고 4는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얘만 남긴 상태에서 요 손가락이 2로 빠지는 거죠. 3이 2로. 그래서 요 모양이 남아서 여기는 드르릉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드르릉 끝났어요. 근데 1번 손가락이 5프렛까지 빨리 와서 4줄 발에 엄지 5번 이렇게 이제 4개를 연주해 줍니다. 그럼 재빨리 손이 내려가서 5가 내려가고 7 생겨서 아이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3은 좀 선택지가 있는데 엄지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애시당초 1번 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해보세요. 엄지로 가서 코드 한번 찝어주고 발에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1번으로 찝었다가 이렇게 발에로 갈 건지. 자, 여기는 발에로 잡아서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뭐 이거 이렇게 치겠다. 엄지 올리고 발에 만들고 새끼해서 이렇게 쳐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 마디 여기. 자, 얘네들은 코드가 한 번씩 바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소리가 기타 프로 소리가 좀 큽니다. 얘도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D 코드네요. D. 그다음 여기는 G 코드의 위에 3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A7 소스포에서 3을 3, 2를 1로 잡고, 그다음에 3이 2로 바뀔 때 2번 손가락. 여기 한마디만 다시 연주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다시 D 코드를 잡고, 네, 저 여기는 여기까지 이제 D 코드고, 여기 새끼손가락 추가하면 서스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결 다시 해보면, 네, 이렇게. 자, 일단 B 파트는 한 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서스포로. 자, 그 다음 저는 여기서 엄지를 3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여기.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5번을 눌러서, 5프렛을 눌러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런 식으로. 하, 둘, 셋, 넷. 다여 일곱. 네, 그 다음 새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5를 간 다음에 여기 5를 간 다음에 2는 순간적으로 발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하, 둘, 셋, 넷 하고서 다섯에 한번더 쳐주고 엄지 한번더 다섯, 둘, 셋, 넷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고요. 여긴 자연스럽게 6번이 0이 되고, 1, 3. 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하, 둘, 셋, 넷, 다여. 네, 1번 손가락으로 3이 갔다가, 이제 여기를 A 서스포.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A 파트였나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A 파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만 더 해보면 이렇게 둘둘 3 잡아놓고요. 여기도 저음이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해보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B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A 두 번째 파트와 B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2는 거의 다 동일합니다. 한마디 빼고. 그래서 앞에 강의를 살펴보셔서 이 운지들을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디만 조금 다르냐면 여기 한마디만 딱 달라요. 네, 근데 여기서 뭔가 스타카토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 점이 찍혀 있는데 여기저기 지금 점 있죠, 점? 네, 그래서 여기를 할지 말지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래서 하모닉스를 다섯 번째 프렛에서 두번 해주시는데 앞에 거는 뭔가 드르릉 같은 느낌? 요 느낌으로 쳐주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드르릉 바꿔주고 여기는 그냥 해주고 바로 D코드 모양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연결을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B 두 번째 파트, 이것도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잠시 조금 바꿔보면, 자, 여기 한마디 보면 이렇게 쳐주고 여기 하나 좀 달라져요. B2에서는 여기 끝에 부분, 저도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수정을 해가고 있는데, 여기 부분만 살펴보시면 새끼로 순간적으로 5를 딱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한 번 더 보면 3, 4, 4, 5 만들어 주고요. 왼손 엄지 6번 이 상황에서 세 번째는 그대로 두고 발에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B2의 나머지 부분 거의 다 똑같아요. 여기는 마지막만 여기만 퉁 하고 해서 이제 C 파트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C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2와 B2까지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벚꽃 필 무렵 C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2 파티 마지막에 여기서 하면서 왼손이 이제 버려지면서 이제 C 파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파트, 자, 여기부터 살펴보면 A 마이너 7 코드 잡으신 다음에 엄지 5, 3, 5, 3, 2, 1로 맞춰주시고 5번이랑 3, 2 같이 쳐주고 다시 한번 엄지로 4번 줄을 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3에서 7을 1번 줄로 3에서 7로 슬라이드, 요거 이렇게 이제 합쳐보면 아이고,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순간적으로 7이 새끼가 온 다음에 발에 빨리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00대 손을 버려주시는 거예요. 하고 빨리 다시 A 마이너 똑같이 앞에 마디랑 동일하게 와서 또 다시 1번 손가락, 이번에 세 줄만 발에, 그래서 5, 6, 7, 8 손가락 4개 맞춰놓고,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우선은 이 두 마디 합쳐보게 되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왔을 때 라라라라 하고서 저는 순간적으로 손을 점프해서 엄지 3 누르고 3, 4, 네,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네, 여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5를 눌러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왼손이 발에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3-3을 발에 만들고 왼손 버리고, 자, 4개씩 끊어보면 하나, 둘, 셋, 왼손 버리면서 0,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발에 만들면서 뒤에 거 하나, 둘, 셋, 0, 그 다음 또 똑같이 여기 이제 잡아주는 거죠. 동일하죠, 앞에랑. 그리고 이제 발에 잡은, 발 잡는데 요 4는 요 4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슬라이드 연주가 아닌데 이렇게 넣는 게 쉽더라고요, 연주가. 그래서 제가 추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슬라이드로 가셔도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인데 네. 자, 이제 새끼손가락이 슬라이드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새끼가 7에 있죠. 이제 그 다음 마디는 8로 새끼가 넘겨오고 앞에 5와 6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5하고 6. 이렇게 두 개 봤을 때는 엄지 5번, 왼손은 3, 2, 1로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선택인데 유연하신 분은 7, 8을 동시에 눌러서 화음적으로 소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나는 좀 힘들다 그러면 하나만 8, 5, 6, 8 눌러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이렇게 코드 모양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를 순간적으로 바레를 만드는 거예요. 오, 이렇게 네 줄 바레 만들어서 여기는 계속 6을 눌러주는 거. 자, 이렇게 네 개만 잠깐 다시 해보면 8, 7에서 아까 슬라이드 넘어왔으면 8, 6, 5 눌러놓고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얘만 뛰면 5, 5, 5 발에 6 눌러져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화음을 쳐주는 거예요. 5, 6, 5, 7. 그 다음에 바로 새끼 추가돼서 그 다음 그대로 발에 눌러놓고 뒷부분까지 쭉 발에로 연결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금 발에 눌러놓은 그 상태가 이렇게 5555 네 줄 연결돼서 새끼 버리고 그 다음 순간적으로 한 줄씩 내려서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가 새끼가 좋을 거예요. 마지막 이 5는 왜냐면 그 뒤에 이제 뒤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마지막 요 C파트에 5는 새끼손가락으로 쳐주시는 게 조금 좋다. 네, 여기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C파트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벚꽃 필 무렵 마지막 D파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3에서 7을 1번 새끼손가락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가 4번을 툭 하고 쳐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9를 2번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0을 3번 눌러주셔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자, 이것도 4개씩 잠시 끊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손이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에 있던 녀석이 7로 떨어져서 두 번째 마디 보게 되면 7, 10, 8, 7로 떨어져서 이런 느낌인 거죠. 7, 땡, 10, 땡, 8, 땡, 7, 땡.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1번 손가락이 이렇게 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엄지로 하셔서 여기를 이런 느낌도 좋은데 얘를 1, 3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여기 엄지로 쳐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랑당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네 개 합치면 하나 둘 링땡 하고 슬라이드 돌아온 다음에 1, 2, 7 프렛 딱 잡아주고 발에 새끼 그대로 10 유지해서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저는 여기를 그대로 새끼로 사용한 다음에 여기 10은 3번 이렇게 1, 2번 딱 만들어서 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 4개씩 먼저 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4개 보게 되면 10, 10, 10을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발에 해주셔서 손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1, 2 새끼손가락으로 1, 2, 4번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합치면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여기는 1, 2번으로 8과 8을 눌러주셔서 그냥 순간적으로 발에 만들고 발에 만들고 단단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D 코드처럼 여기를 7, 8, 7을 눌러서 여긴 쉽죠? 저는 8 마지막 건 손가락을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긴 다시 발에로 쭉 내려와서 그 다음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파트 도돌이표를 하는 거죠. D 똑같이 한 줄 더 치고 그 다음 줄에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이제 가로 1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 아래 내려와서 이제 엔딩까지 가보면 여기서 네, 여기 먼저 여기 요만큼만 하면 그 다음에 요 녀석이 그대로 내려가서 5로 떨어진 다음에 앞에 4 채우고 새끼로 5 채워서 이런 식이 되실 수 있게 손 모양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5에 있던 게 3으로 떨어지고 저는 이렇게 1번 1로 3은 새끼 2는 2번 이렇게 해서 여기 파트를 치면 D7 서스포에 D7 그 다음 여기서 자연스럽게 2는 유지한 채로 여기가 이렇게 손모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좀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엄지로 해결을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 합쳐보면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 엄지가 3번까지 와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 얘는 없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적으로 여기 부분 다시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 D 코드처럼 잡고 그 다음 거의 방금 쳤던 요기랑 비슷하죠? 자, 여기 마지막 엔딩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냥 발에로 순간 나와주고 D7 서스포 그 다음에 E는 유지한 채로 G코드가 생겨서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벚꽃필 무렵이 끝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